지금부터 제2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2회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정되었기에 이를 인증합니다. 2012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, 서울신문사 사장 이재화. 관광지역을 문화관광의 메카로 탈바꿈시킨 이형수 달인, 또 부단한 연구로 획기적인 제설 차량을 개발한 김동찬 달인, 그리고 젊은 법조인에 필적하는 소송 수행 능력을 가진 이명옥 달인 등 달인으로 선정되신 22분, 여러 분이야말로 바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. 그럼 이동과 또 제2회. 앞으로 이들은 달인으로 선발된 곳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처럼 훌륭한 달인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. 저희 소방 분야에서는 최대한 더 국민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달인이 어떤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지방세 제도가 변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직까지 제가 많이 부족한 만큼 달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.